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설인의 정훈입니다. 오늘은요, 이렇게 예쁜 웅간초와 베로니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웅간초는 천상초라고 불리는데요. 봄에 제일 이렇게 소담하고 예쁘게 피는 아이가 정말 그 웅간초이잖아요. 그래서 봄에 정말 많이 키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 웅간초가 심은 지 3주에서 4주가 되면 한번 관리를 싹 해줘야 하는데 그 관리하는 방법은 지는 꽃들을 잘라주는 겁니다. 지는 꽃을 그냥 자르기보다는 줄기 부분까지도 잘라줘야 합니다. 위에 꽃잎만 자르게 되면 줄기에서도 영양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줄기 부분까지 다 잘라주시면 좋습니다. 지는 꽃을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꽃잎이 꽃이 지면서 꽃잎이 이렇게 잎 사이로 떨어지게 되면 그 잎들이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요. 두 번째는 꽃잎이 지더라도 영양분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새롭게 꽃대가 올라오는 그 줄기들이 영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지는 꽃들은 잘라주는 겁니다. 3주에서 4주가 되면 기존에 한참 많이 피웠던 꽃들이 지거든요.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잘라주시면 요 아이들이 통풍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영양분도 새롭게 피는 꽃들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 웅간초를 심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었었는데요. 그 영상을 보시고 봄에 정말 웅간초를 들여오고 싶지만 웅간초는 키우기가 어려워요 라는 댓글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웅간초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는 웅간초는 포트로 구매를 하셨을 때 포트에서 뺀 다음 기존에 있는 흙을 털어주셔야 합니다. 웅간초가 대부분 심어져 있는 포트의 흙은 물을 머금고 있는 종류의 흙이기 때문에 흙을 꼭 털어서 심어주시는 게 좋고요. 두 번째는 심는 흙에는 가는 난석이나 또는 마사를 많이 섞어서 요 아이들이 물 빠짐이 좋아야 된다는 게 또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자주 주면 안 되는데요. 대부분 식물들은 윗흙만 마르면 물을 주잖아요. 근데 이 웅간초는 윗흙만 말라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깊게 판 다음 거기에 있는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한번 상황을 보시고 이 흙이 말랐다 싶었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네 번째 주의사항은 장마 때 웅간초를 많이 보내는데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저기 여름의 계절의 특성상 여름의 날씨가 고온 다습하잖아요. 요 아이는 다습한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. 게다가 비를 맞게 되면 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습으로 정말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한여름에는 실내로 들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또는 좀 시원한 장소에 옮겨 놓는 것도 좋고요. 비가 온다고 밖에다가 내놓는 일은 없으면 좋겠지요. 자, 요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꽃잎이 떨어져 있는 거는 요렇게 핀셋으로 하나하나 걷어 올리시면 됩니다. 웅간초는 이런 부분만 잘 명심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린 요 아이는
베로니카인데요. 야생화이라서 요 아이는 생명력이 약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노주 활동은 안 돼요. 요 베로니카는 이제 4주 정도가 심은 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지는 꽃도 있고요. 줄기를 보면 약간 힘이 없는 이런 줄기들 같은 경우는 과감히 잘라주시면 요 아이는 또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. 베로니카는 행잉에 심어도 예쁘게 크는 아이이고요. 이렇게 꽃이, 작은 꽃이 이렇게 푸른빛을 피거나 이렇게 청보라색을 띠는 아이이기 때문에 정말 예쁘지요. 그 줄기를 자르실 때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줄기를 젖힌 다음에 상태가 안 좋은 줄기가 있는 걸 잘라 주었을 때에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또 바람길이 만들어지니까 요 아이들이 잘 자랄 수밖에 없지요. 이 베로니카는 키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. 온관초에 비하면 정말 쉬운데요.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4주 정도 되면 줄기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지는 꽃은 당연히 잘라주시고 또 요렇게 보시게 되면 베로니카는 꽃색 자체가 워낙 예쁜데 꽃은 작고 아기자기 하거든요. 게다가 꽃을 오래 피는 아이입니다. 잎색은 해를 많이 보았을 경우에는 요렇게 색상이 약간 붉은빛이 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해가 좀 덜 비치는 곳에 베로니카를 놔두면 초록색은 좀 더 진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 베로니카도 이렇게 식물들 같은 경우는 늘 과습에만 주의하시면 웬만해서는 잘 자라는 아이가 또 베로니카입니다. 야생화 특징은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도 있지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또 풍성해지는 게 또 야생화잖아요. 노주 월동은 안 되지만 실내로 들이면 요 아이들도 월동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키우시면 더 풍성하게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 설인의 정원이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